아이고, 오늘도 우리 선마을에 환자분들이 많네. 이게 다 얼마야? 점심에 탕수육 시켜 먹어야겠다. 아이고. 나나나나나나. 김 간호사 오셨어요? 아, 예, 선생님. 좋았습니다. 그러셨어요? 선생님, 휠체어 다 고쳤습니다. 잘하셨습니다, 아주 예, 그냥. 예. 아이고, 제 손을 거치면 뭐 다. 아이고! 다 고쳤습니다. 감쪽같이 고쳤네요, 아주 아이, 그냥. 그럼요. 아, 근데 왜 늦으신 거예요? 아유, 사실. 예. 저희 집에서 이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예, 오늘 예. 새끼를 낳았어요. 아이고. 근데 새 파트가 나왔어요. 아이고. 새 파트가 나왔어요? 이 애비 찾느라고 좀 늦었습니다. 아, 그래도 일찍 일찍 다닙시다. 아, 죄송합니다, 선생님. 일단 환자분 모실게요. 아, 그럴까요? 예, 예. 네, 환자분 들어오세요. 아이고, 김 선사. 아이고, 할아버지. 아이고, 예. 저 김 간호사 좀 도와드려요. 아, 예, 예. 아이고, 먼 길 오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세요. 이렇게, 이렇게, 자, 이렇게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지팡이는 갖다 드릴게요. 아이고, 할아버지. 할아버지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?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? 아이 늙어서 그런가? 예, 예, 예. 아이 도통 안 들려. 아. 이 가는 귀가 먹었나 봐. 아이 그러세요? 아. 그러면 간단하게 청력 테스트 한번 해드릴게요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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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그래. 자 테스트 테스트. 아, 그래 예. 그래. 예 이게. 예. 자 할아버지, 자 갑시다. 이걸로 검사하는 거요? 아, 예. 아, 저희는 선마을에 있는 병원이라 예. 이 청력 검사기가 없어서 이 심벌제를 대신 사용하고 있어요, 할아버지. 할머니, 할아버지. 소리나 쪽으로 손 흔드시면 돼요. 아니요, 아니요. 잘 들리는 것 같아. 잘 들리세요? 잘 들려. 갑자기 잘 들리는 것 같아. 다 고쳤네. 어. 예. 다 들리는 것 같아. 이거 제가 고친 거죠? 예, 예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명이요, 명이. 아, 그래, 할아버지. 아, 이거 한번 받으시면 좋을 텐데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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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정신을 봐. 예, 예, 예. 김선상, 오늘 나 지금 먼저 가봐요, 건데. 아, 그러시겠어요? 들어가셔야지, 할아버지. 저 김간호사 좀 도와드려요. 아이고, 이거 무거운 거 들고 다니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하고. 아이고, 이거 가봐요. 아이고, 내가 도와줬어요. 그래야죠. 도와줬어. 저 다음 환자 모실게요. 네, 환자분 들어오세요. 아유, 할머니. 아유, 김 선생님. 아유. 아유, 할머니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? 아유, 오늘은 아픈 게 아니고요. 예, 예, 예. 내가 선생님한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직접 왔어요. 여기 고구마인데 좀 금방 찐 거니까 드셔보셔요. 아이, 뭐 이런 걸 다 가져오셨어요? 아니에요,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. 에이, 참. 아이, 첫때 제가 그냥 후옥에서 일하다가 차 빠져갖고 머리가 깨져서 피가 철철철 자는데 그때 선생님이 한 걸음에 달려오셔가지고 상처 치료하고 다 꿰매주셔가지고 선생님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한 거예요. 예, 당연히 해야 될 일 한 것뿐인데 아이 우리 선생님이 그뿐이야. 상처 났는데 머리카락 들어가지 말라고. 아 이왕 자르는 거 머리도 아주 이쁘게 잘라 주셨잖아요. 아이 당연히 그래야죠. 아니 근데 선생님 이쁜 건 좋은데 아 반삭발은 야하지 않아. 이 자르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더라고요. 이게 그냥 점점 올라갔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잘랐어요 제가. 이쁘세요 할머니. 이뻐. 아, 이뻐요. 아 이뻐요. 아, 몰랐어요. 아, 너무 기가 막혀. 아, 선생님 그뿐이야. 우리 선생님이 이 꿰맬 때 말이에요. 예. 흉지지 말라고 내가 예쁘게 좀 정성 들여서 꿰매주세요 했더니 또 눈치껏 또 정성 들여서 꿰매주셨어요. 아, 당연히 그래야죠. 예쁘게 꿰매주긴 꿰매줬는데 너무 예. 정성을 들였어. 하트가 뭐예요? 제가 하트로 제가 이쁘게 꾸며드렸습니다, 할머니. 아이고, 알았어요. 수고들 하셔요. 좀 나가요, 좀. 아이고, 내가 못 살아. 아이, 참, 아이고, 할머니. 참, 왜 이렇게 말이 혓바닥이 길어. 선생님! 아이고, 현정아. 선생님. 현정아, 네? 어디가 아파서 온 거야? 오늘은 제가 아파서 온 게 아니라요.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제가 대신 조개를 팔러 나왔어요. 아이고, 저런. 선생님이 조개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? 그래. 저기. 나도 살게. 선생님이 지금 1,000원밖에 없는데 1,000원치만 살 수 있을까? 아, 그럼요. 당연하죠. 아, 여기요, 선생님. 그래, 고맙다. 아유, 이렇게 많이 줘도 되나? 네. 아, 선생님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야, 현정이 저, 넘어져 조심해라. 아이고, 참. 아이고, 저 지네 엄마 아프다니까 저렇게 약값이라도 벌어보겠다고 뛰어다니는 거 봐요. 그러게요. 현정이는 참 효녀예요, 효녀. 에. 아이고, 그래도 조기가 참 실하네요. 아이, 그러게. 아이고. 아이고, 이게 뭐야? 아이고. 아이, 선생님, 이거 진주 아니에요, 진주? 이거 진주 맞아요? 아이고, 현정이 조개에서 진주가 나왔어요. 용왕님이 선물을 주셨나봐요. 아이고, 그러게. 예. 현정이 어딨어요? 아, 예, 지금 저리 가고 있네요. 아이고, 현정이 좋겠다. 현정이 잘 됐어. 저 현정아! 예, 여기. 저기 조개 3,000원 더 줄래? 아니다, 기장!
아저씨 그거 건들지 마요. 아저씨 그래 빨리 와 빨리 와. 저 나머지 거 또 까봅시다. 저 김간호사 꽝 꽝 꽝 꽝 꽝 꽝 깨라 이 자식아. 저 현정아 이거 엄마 약값 해야지. 이리 와. 저 김간호사 현정아. 김간호사.